학생부가 중요하대요, 수시를. 네. 그래서 얘네가 학생부를 채우려고 독후감을 썼어요. 콩쥐 파티전 이런 거. 그 정도로 이제 정보도 못 받고. 아니, 콩쥐 파티전이면 초딩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걸 쓰면 고려대 갈 수 있을 줄 알고. 부족하면 흥부전도 쓰고. 아니면 약간 좀 글로벌한 사고를 원하면 신데렐라도 쓰고. 아, 완전 막장이야, 막장! 그런 데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. 아니, 콩쥐 파티도 그 가면 어떻게 고대를 갑니까?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. 논술이 무슨 대박이다. 지방 애들이? 논술이 대박이라더라. 그렇게 쓰고, 논술 무조건 하자. 그러니까 논술 이렇게 쓰면은 무조건. 아, 진짜 너무 모른다. 그 정도로 지방에는 격차가 되게 심해요. 진짜 무슨 토끼어버기, 난 토끼어버기까지 읽었네. 이러고 논술. 아, 일단 될 거야. 한 권이라도 더 쓰면 좋을 줄 알고, 그런 거 막 쓰는 거죠, 이제. 아니, 선생님이 알려준 거 없어요? 아, 약간 선생님도 약간 정보 부족하셨나봐요. 약간이 아닌데, 이거는 뭐, 거의 뭐. 그래서 그런 데서 지내다 보니까, 네. 처음에는 몰랐죠. 고등학교 때는. 잤으니까. 근데, 제가 공부를 하면서, 하나는 알잖아요. 예전에 공부를 하는 거 때 전혀 몰랐는데, 아, 수시는 이런 게 있구나. 네.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. 라는 걸 듣는 순간,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. 아, 나는 공부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데, 당시 내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었잖아요. 그 인문계 고등학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야자하고 야자 끝나고 학원 가고 방학 때 놀아야 되는데 근데 와서 방학 때 보충하고 또 방학 때도 야자하고 방학 때 학원 가고 이런 진짜 비인간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. 안 해서? 야, 얘네가 안 해서가 아니거든요. 방법을 옆에서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비약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인 것 같이 느껴져요. 그렇죠. 얘네는 진짜 돈을 못 받았구나. 벌써 학창시절부터 그 정보의 갭이 이제 엄청나요. 결국에는 대학 진학으로 연결되고 그게 뭐 결국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요인 중에 하나. 그게 평생 가는 요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들어와 열심히 했던 것도 있는데 얘네는 열심히 했단 말이죠, 공부를. 네. 근데 안 됐잖아요. 네. 당연하죠.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. 네. 근데 걔네는 그걸 모르죠. 내가 방법이 잘못되었을까라는 생각은 못하죠. 그 자기를 비판하는 거야. Thank you.